네, 안녕하세요. 슈퍼주니어 동현입니다. 아, 어느덧 이렇게 2014년도가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가버린 느낌인데 201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여서 너무나 기분도 좋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고요. 2015년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러분들과 또 함께할 계획을 또 생각을 하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또 어떤 일들이 그리고 또 어떠한 추억들이 많이 만들어질까도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일단은 오늘 컨셉은 저랑 좀 어울리나 싶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멈칫한 컨셉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도 멋지게 타이도 입어봤고 베스트도 입어봤고 셔츠도 입어봤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, 2015년도도 여러분들과 정말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. 같이 함께여서 그리고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또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기쁘고 설레이는 하루하루 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. 아프지 마시고요. 슈퍼주니어와 엘프 영원히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슈퍼주니어 언혁입니다. 우리 슈퍼주니 언혁. 네, 오늘 촬영은요 2015년 캘린더 촬영이었고요. 저 언혁의 컨셉은 저의 이미지에 걸맞는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남자의 그런 아티스트의 모습을 이번 촬영 컨셉으로 잡아봤습니다. 제가 평소에도 뭐 음악 이외에도 사실 뭐 공연이나 영화 보는 거, 뭐 드라마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런 예술 분야 많이 좋아하는데요. 그런 느낌들을 잘 살려서 오늘 촬영에 열심히 임했습니다. 여러분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이제 2014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2014년도 정말 저희 슈퍼주니어에게도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저희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활동도 했었고 슈퍼쇼가 또 6를 맞아서 새로운 투어를 하게 됐고 여러분과 여러 가지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은데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2015년도 다가오는 2015년도 열심히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 한 해도 정말 즐거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랄게요. 저도 많이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